안녕하세요. 여기가 조선시대 이제 사행을 집행한 곳입니다. 저기 뒤에 탑이 보이죠? 예. 옛날에는 여기에 표지판이 있었어요. 조선시대 사행하던 곳, 집행장이라고. 예. 그런데 이게 여기 보면은 나무와미 탑을 이렇게 돼 있죠. 예, 여기 이제 불교에서 이제 이게 이렇게 탑도 세우고 해가지고 이제 영혼을 달랬나 봐요. 옛날에는 여기 표지석이 있고 그 다음에는 조선시대 사행 집행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 전부 다 저기 뭐야 주민들 산책로다 보니까 그 표지석이 뭐 이런 거다 없애버리고 탑마을에 딱 세워놨네. 많이 치워버렸네. 여기 철조망이 돼 있었는데, 저탑 있는 데 있죠? 탑 있는 데 저기가 사행 집행장이었어요. 옛날에. 오늘 구름이 끼가지고 별로 바다가 밝지가 못하네요. 예. 네. 아주 좋습니다. 여기 바다가. 네, 조선시대 여기서 이제 망나이가 이제 칼춤을 추면서 이제 사행집행을 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여기서 돌아가셨겠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여기 조선시대에 이제 개망나니가 이제 여기서 칼춤을 추면서 사행수를 갖다가 사행집행을 했겠죠. 근데 저 바다가 내려 보이면서 사행집행을 받았으면 죄를 짓고도 조금 뭐 극락은 갔겠네. 표지판이 다 있었는데 표지판을 없애버렸어요. 여기에. 예, 표지판이 여기 다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보니까는 이제 여기 비석에 보니까 72년도 임자년 2월 5일에 절에서 세웠네요. 이거를 이제 전에는 요 왔을 때는 이 영혼을 기리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영혼을 달래는 그런 그 동상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요건 지금은 이게 없어졌어요.